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죠. 겨울 동안 놀지 좀 말고 공부 많이 해놓으세요. 오늘은 제목 문제입니다. 저 뒤쪽에 가면은 또 제목 문제 하나 있어요. 이 제목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제목을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으로 써놓습니다. 수사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귀신 신화랄까 먹는 소리냐.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할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지를 찾습니다. 요지를 찾아가지고 그 요지에 비춰서 벗어나면 절대로 그게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concept of over-tourism. Over-tourism이니까 이게 뭐겠어요? Tourism 앞에 over가 붙었으니까 과다 관광입니다. 과다 관광. 예를 들어 부산에 일본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부산 시내 오뎅이 바닥에 났을 때 그런 걸 이제 over touris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뎅이 아니고 어묵이랍니다. 그런 과다 관광의 개념은 rest on. rest on 이거는 수고해요. 쓰세요. 쓰라고. 첫 번째는 be based on 뭐뭐에 기반한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depend on 뭐뭐에 의지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One more time. 이 rest on은 첫 번째 뜻은 be based on 뭐뭐에 기반한다. 두 번째 뜻은 depend on 뭐뭐에 의지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is based on 뭐뭐에 기반한다. 어디 기반하냐면 a particular assumption 특정한 가정에 기반한다. 뭐에 대한 가정이냐면 about people and places 사람들과 장소들에 관한 특정한 가정에 기반한다. 뭐가? 과다 관광의 개념이. 그 뒤에 뭐 블라블라 나오는데 이 앞에 이 common 앞에 which is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which is common in tourism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in general 일반적으로 in general 일반적으로 관광 연구들과 그 다음에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들 사회과학이 뭐냐고? 사회과학은 여러분들이 사회탐구라고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연구들과 사회과학들에 흔하다. 뭐가 흔하다? 사람들과 장소들에 대한 특정한 가정이 both or seen 그 둘 다 둘 다 보여진다. 둘 다는 뭐겠습니까? 저 앞에 나오는 people and places 사람들과 장소들 그것들은 seen as 뭐로써 보여진다. 뭐로 보여지냐면 clearly defined 명확하게 정의되고 and demarcated 밑에 보면 경계를 정하다. 명백히 정의가 되고 경계가 지어진 걸로 보여진다. People are framed. frame이 동사로 하면은 누명을 씌우다라는 뜻도 있고 frame을 붙이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묘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묘사되어진다. 뭐로써? As a bounded social actors. bounded. 이거는 경계가 나뉘어진 사회적 배우가 아니고 사회적 행위자. 경계가 나뉘어진 사회적 행위자로서 주의 깊게 표현된다. 경계가 나뉘어진다 했으니까 뭘로 나뉘어지냐면 either playing the role of host or guest. host는 집주인입니다. 집의 여주인은 hostess. 술집에 일하는 누나들 아니고 집의 여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host. 이거는 아줌마들 가는 술집의 형들 아니고 집의 남자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r guest. 이건 손님이고. 그러니까 bounded social actors. 경계가 나뉘어진 사회적 행동자. 근데 어떻게 경계가 나눠지냐면 집주인으로 행동하든지 아니면 손님으로 행동하든지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places 장소들은 in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 or treated as stable containers. 갑자기 container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3점짜리인데 이게 3점짜리가 된 이유가 뭐 이런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애들이 이건 뭐냐 가뜩이나 긴장이 있는데 왜 갑자기 무슨 container가 나오냐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정적인 containers 용기들로 취급되어진다. 뭘 가진? With clear boundaries. 명확한 clear 명확한 boundaries 경계선을 가진 hence. 그러므로 hence 같은 경우는
인과의 표시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Places can be full of tourists. 장소들은 관광객들로 full 가득 찰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컨테이너를 쓴 이유가 어떤 용적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컨테이너라고 쓴 겁니다, 지금 장소를. And thus 그래서 suffer from over tourism 과다 관광으로부터 suffer from 고통을 받는다. 누가? Places 장소들이. 그렇겠지. 이제 부산에 만약에 일본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오뎅하고 해산물이 바닥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받겠죠, 그죠? 나도 오뎅 좋아하는데 왜 니네들이 다 사가냐 뭐 이러면서, 그치? But 그러나 세모 딱치고 역제 표지판 But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한 장소의 의미가 뭐냐? 어떨 때 의미? To be full of people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의 장소의 의미는 뭐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지, 그죠? Indeed 진실로 there are examples of particular attractions 특정한 관광 명소들입니다. Attraction 하면 관광 명소. 부산같이 일본 사람들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많이 오세요. 제가 오뎅 사드리겠습니다. 오시면 특정한 관광 명소들에 예들이 있다. 어떤 예들이냐면 that have limited capacity 한정된 capacity 용량을 가진 특정한 관광 명소에 예가 있다. 부산은 한 일본 사람들 100만 명 정도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부산으로 치면 일본 관광객 100만 명. 이러한 관광 명소들이 있다. And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그리고 그 관광 명소는 사실상 더 이상의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room, 공간이 없는 그런 관광 명소가 있다. 일본 관광객들 한 번에 100만 명만 받자. 100만 명만 오세요. 이겁니다, 지금. This is not least the case. 여기 보시면 not the case. 이거는 표현이에요. 흔히 쓰이는 표현인데 관용구 좋습니다. Something is not the case 하면 not true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Something is not the case 하면 something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 With some man-made constructions. Man-made 하니까 사람이 만든 construction, 건물. 어떤 사람이 만든 건물에는 거의 사실이 아니다. Such as the Eiffel Tower. Eiffel Tower. 이거는 Paris 가시면 있어요. 한국에서는 에펠탑이라고 부르시죠. 근데 이 영어로는 Eiffel Tower입니다. 오케이? 돈 줘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나도 가봤어. 여러분도 가보세요. 근데 이게 Eiffel Tower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받을 수 있나 보죠. 그죠? 한정 없이. However, 그러나 세모 딱치고 역제 표시판 However,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겠지, 그치? With places such as cities. 여기에 with 하고 의미상 주어 나오면서 분사구문 블라블라 나오는데 이거 배웠죠, 그죠? 분사구문 알지? 나는 어법을 잘 모른다. 이래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시는 분들 중에 어법에만 몰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중3 때 배운 어법에다가 모르는 것만 떼우세요. 그래야 효율적이지. 책을 사가지고 공부한다. 혹은 인강을 산다. 단과반을 끊는다.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 기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사구문의 용법 중에 부대상황, 동시상황이라는 겁니다. 알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동시상황이니까 도시 같은 혹은 regions, 지역 같은 경상도 같은 or even whole countries 혹은 대한민국 같은 그런 장소들이 being promoted as destinations. Destinations. 이거는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attractions. 관광명소하고 동의합니다. 여기서는 관광명소로 being promoted. 장려될 때 혹은 as described as victims of over tourism. Over tourism. 과다 관광의 victim. 피해자로서 묘사가 될 때 things become more complex. Things 여기서는 뭐 상황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황들이 더욱 복잡해진다. 그렇죠. 일본 관광객들이 한 100만 명씩 부산에 맨날 오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김치가 맛있다고 부산에 있는 김치 다 먹고 오뎅 다 먹고 그러면은 부산 사람들은 먹을 김치하고 오뎅이 없으니까 victim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세요. 근데 그게 복잡해진다.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Excessive, 지나친, 지나친. 그리고 out of proportion. Proportion 하면 비율이죠. 비율에서 벗어난. 비율에서 벗어나고 지나친 것. 근데 보면 what이니까 것이죠. 것은 is highly, relative. Highly, 아주 relative. 아주 상대적인 것이다. And might be more related to. 그리고 아마도 더 related to. 상관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Other aspects. 다른 면들에. 뭐보다 더? Than physical capacity. 물리적인 용량보다 더 다른 측면들에 연관이 있을 것이다. 어떤 측면들이냐면 such as natural degradation. Degradation 하면 침식입니다. 자연적 침식.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광안리에 하도 많이 와가지고 백사장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natural degradation, 자연적 침식이라든지 and economic leakages. Economic, 경제적인 leakages. Leakage 하면 새는 겁니다. 경제적인 지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왔는데 100만 명이나 오니까 아플 수도 있겠죠. 하도 오뎅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럼 병원 가면은 의료비를 우리 의료비면서 나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economic leakages, 경제적인 손해. Not to mention 나왔습니다. Not to mention 이거는 투부정사 배울 때 나와요. 이거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 저기 형들. Not to mention 무슨 말할 필요도 없고 동의어. 동의어. Needless to say 무슨 말할 필요도 없이. Politics 정치와 and local power dynamics. Local 하면 지방. 지방의 power dynamics 이거는 정치적 권력의 우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힘이 민주당보다 더 세죠.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본 관광객들이 100만 명이나 부산에 맨날 오니까 광안리 백사장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오뎅값이 막 뛰어오르고 그리고 병원에 막 오니까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또 politics 민주당에서 일본 사람들 싫어하니까 아니 좀 오지 마라 막 이러면서 일본 사람 밉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데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건데 anyway 요지는 뭡니까? 밑에 보지 마시고 요지 이 글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시험 칠 때처럼 막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지는 뭔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머리에 남아야 돼요. 이렇게 독해라고. 뭡니까 요지가? Over tourism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 과다 관광의 의미라는 것이 한 장소에 한 도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요소들도 있다. 예를 드는 게 자연의 침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악화라든지 정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죠. 그죠? 여기에 비춰가지고 선지를 고릅니다. 아시겠죠? 3번 보니까 are tourist attractions winners or losers of over tourism. 관광 명소들이 과대 관광의 winner 승자인가 패자인가 이거는 전혀 엉뚱한 소리죠. 그죠? 4번 the severity of over tourism. 과대 관광의 심각성. 과대 관광의 심각성 이 앞에는 뭐 그렇다 쳐요. 그리고 나서 여기 colon이 나오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much worse than imagined. 상상한 것보다 훨씬 심하다.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죠. 그죠? 5번 over tourism. 이 제목을 쓸 때는 항상 앞에 핵심어 이런 거 지금 over tourism 과다 관광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땡땡이 colon이 나오면서 설명이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책 제목 같은 거 쓰는 방법입니다. not simply a matter of people and places. 단순히 사람과 장소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쉬운데 선지가 어려워가지고 봐도 몰랐어. 그러면 오답을 지웁니다. 1번 The solutions to over tourism. 과다 관광의 solutions 해결책. 앞에만 봐도 틀리네요. 그죠? 나오지도 않았지. 그치? colon 나오고 from complex to simple.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바꿔라 뭐 이런 건데 이건 앞부분부터 틀렸어요. 2번 What makes popular destinations attractive to visitors? Visitors 이게 방문자 guest 동의합니다. 무엇이 유명한 관광지들을
visitors, 방문객들에게 attractive, 매력적으로 만드냐.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고, 그죠? 그래서 선지가 쉽기 때문에 비록 3점짜리지만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어렵게 난이도를 올리려면 정답선지 이거 있죠. 이거를 뒤에를 좀 모르는 말로 써가지고 좀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독해를 하면서 요지를 확실히 잡고 그리고 그 요지에 비춰가지고 이런 제목선지 이런 걸 골라내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제목 골라내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 가끔씩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어. 그러니까 요지만 잡아내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녁밥 먹고 따라 읽는 거를 생활하시면 독해 속도가 2배속 됩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concept of over tourism rests on a particular assumption about people and places common in tourism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in general. Both are seen as clearly defined and demarcated. People are framed as bounded social actors, either playing the role of host or guest. Places, in a similar way, are treated as staple containers with clear boundaries. Hence, places can be full of tourists and thus suffer from over-tourism. But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Indeed, there are examples of particular attractions that have limited capacity and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This is not least the case with some man-made constructions such as the Eiffel Tower. However, with places such as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ies being promoted as destinations and described as victims of over-tourism, things become more complex.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is highly relative and might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s than physical capacity, such as natural degradation and economic leakages, not to mention politics and local power dynamics.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진짜로 의대도 가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